안녕하십니까. 10월 12일 아침입니다. 예, 제 48포기 고추 밭인데요. 이제 고추를 4물 땄고요. 예, 첫물, 두물은 4근씩, 마른 건고추 기준으로 4근씩 땄고, 3물째는 3근, 4물째는 어제 따가지고 말리고 있는데, 한 2근이나 2근 반 정도 건고추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전부 한 13근 내지는 13근 반 정도 건고추 현재 나왔고요. 20근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이 살아있는 상태까지는 20근을 못 채웠습니다. 이 고추는 아직 엄청 달려 있는데 이게 털이 오기 전에 이제 한 2주 정도 안에 얼마나 더 빨개질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고추를 이 밑둥을 자르려고 합니다. 밑둥을 자르면 이제 좀 독이 오른 고추들은 한 일주일 있으면 많이 빨개지면 따고 나머지는 파란색 풋고추로 따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사용하려고 합니다. 전지가위로 잘라도 되는데 손도 아프고 그래서 올해는 톱으로 한번 잘라보고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건고추가 그 14근을 지금 말려놨는데 뭐 일부 8근은 이미 고춧가루로 그 빻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올해 목표한 20근을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못 채우지만 이거 뽑아놓은 후에 나중에 딸 것까지는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14근도 꼭지를 다딴 그냥 건고추 기준으로 14근 정도 나왔기 때문에 꼭지가 한 2근은 14근 정도면 2근 가까이에는 1근 반 정도는 꼭지가 또 나오지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한 16근 떴다고 봐야 되니까 그 앞으로 이게 이제 많이 달렸기 때문에 뽑아놓은 후에 빨간 고추가 한 5근은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. 그래서 일단 목표한 48포기에 20근은 목표 달성했다고 판단합니다. 일단 오늘 다 잘라놓고 빨개지면 수확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파란 고추 안 붉어지는 거는 늦지 않도록 따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양념으로도 먹고 활용할 생각입니다.